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늘 또 라이벌 대결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왼쪽에 벤츠 GLB250, 오른쪽에 X320i. 제가 저번에 GLB250을 리뷰를 했었잖아요. 살짝 실망을 했던, 외관에 속아서 GLB250을 시승하고 나니까 이 가격에 맞는 라이벌인 X320i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X3랑 비교를 하려면은 GLC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제 GLC는 가격이 한 1,000만 원 더 비싸죠. 그래서 GLB로 갖고 왔어요. GLB가 한 6,100만 원대, X3가 한 6,3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가격대별로 딱 맞잖아. 그리고 이 녀석은 220마력이고 BM은 184마력 정도 돼요. 근데 그건 아시죠? BM이 마력이 낮아도 운전 재미와 또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 두 차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정말 꼼꼼하게 비교를 해드리고 주행 느낌까지 어떨지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벤츠 임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왜 모시고 나왔냐면 임과장님이 원래 BM에도 있었고 지금은 벤츠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정하게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딱 나오면은.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진짜 모신 이유는 이분이 오셔야 이 차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네. 제대로 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BMW 차는 지긋지긋하게 봐왔기 때문에 네 제대로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차 폭이나 차 길이, 높이, 넓이 모든 것들이 X3가 더 커요. 전면 모습도 보시면은 확실히 X3가 큰 게 더 보여요. 근데 BM은 역시 X3급이어도 남자의 느낌이 나네. GLB 250 같은 경우는 역시 벤츠 디자인이 붙어 있어서 되게 세련되고 이쁘게 생겼다. 저는 250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견해로. 과장님은 뭐 어떤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GLB에 더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아 네. 이유는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조금 그렇지만 지금 250 같은 경우는 AMG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릴도 이제 다이아몬드 그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단 범퍼 부분도 이쁘고요. 그리고 휠도 AMG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외관에서는 GLB의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 살짝 여기서 좀 250에 비해서 토스는 좀 더 있지만 이쁜 거는 사실 누가 봐도 250이 더 이쁘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두 차를 비교하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옵션 차이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X3 같은 경우는 이제 어댑티브 LED 옵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시죠? 가면서까지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기본 LED가 들어가 있어요. 멀티빔까지는 아니고 벌써부터 X3가 옵션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눈빛 같은 경우는 진짜 BM이 훨씬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GLB가 옆라인이 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AMG 라인까지 들어가 있어서 휠조차도 정말 S클래스 그 AMG에도 들어가는 그런 힐로 싹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옆모습도 저는 X3보다는 이쁜 걸로 따지면 얘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X3를 보시면은 얘도 전형적인 SUV 느낌인데 얘는 이제 박스카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루프라인이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이런 느낌. 그런데 BM은 휠을 되게 잘 만드는데 살짝 아쉬운 느낌? 이런 게 좀 있네요. 제가 저번에도 타봤던 GLB250의 실내, 일단은 X3랑 좀 다른 점이 이 녀석은 이제 인조가죽으로 되어있어요. 이 시트 길이가 짧은데 이걸 늘려도 저한테는 좀 짧더라고. 허벅지가 길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데 문 쪽이랑 이런 데는 시트 조절이랑 이런 게 하는 게 다 있는데 기능은 딱 두 개 들어가 있고, 이런 데 재질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인조 느낌이긴 해요. 이거 스티치가 그나마 스포티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도 근데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제일 인기 있는 이 화이트의 이 블랙 시트, 이게 난리랍니다. 이거 지금 계약해도 진짜 1년 넘게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이거 말고 다른 색은 그나마 조금 덜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 휠은 M 패키지가 아니니까 그냥 AMG 그냥 이기대요? 벤츠가?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BMW M 스포츠 휠이 워낙 이쁘니까요. 최신형 이 계기판 디자인에 이런 원형 송풍구에 이 한 낮에도 보이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GLB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옵션의 부재들이 너무 아쉽다. 그런데 진짜 인정할 거는 디자인은 완전 최신식입니다. 머리 공간 이런 거는 여전히 칭찬해요. 목 공간 이게 또 저는 아쉽더라고요. 터치도 다 되고 기능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아, 이 선루프까지 위에가 뻥뻥 뚫려 있어요. 이 차를 탈 때 얼마나 개방감이 있어요. 일단 이 GLB에 딱 뒷좌석에 앉아봤는데 이 차가 X3보다 짧거든요. 짧은데 실내 공간을 이렇게 잘 뽑아낸 거는 되게 칭찬해. 뒤에서 이렇게 시야감을 봐도요 너무나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뒷사람도 전혀 답답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이제 수갑 도시락, 자 이쪽 보여주시면은 지금 모든 분들이 GLB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2열 송풍구잖아요. 초기 모델에는 네. 지금 좀 부족한 채로 나오겠지만 해마다 연식이 변경되면서 옵션이 한두 가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추가될 만한 유력한 옵션 중에 하나죠.
이거 있었으면 진짜 판매량 대박이었을 텐데. 자, 이제 BM X3 와 있습니다. 벤츠 사장님하고 BM 사장님하고 네. 어떤 분이 더 괜찮아요? 딱 한 명 골라야 돼. 벤츠 사장님 골라야 돼. 아. 역시 일단 BM 실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익숙해요. 사실 아까 GLB 250 운보다 이거 보니까 고급진 느낌은 더 센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데서 고급을 좀 죽여버리네. 아주 플라스틱으로만. X3는 장점이 뭐냐면은 진짜 버네스카 가죽이 히트가 들어가 있어요. GLB는 되게 딱딱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확실히 푹신해요. 근데 여기까지 좋았어. 일단 이걸 딱 보잖아요. 아, 지겹다 이제. 이게 M 핸들이었으면 멋있잖아요. 네네. 쫙쫙 돼가지고. 네. 근데 얘는 이제 일반 핸들이라서. 근데 이것도 쓰다 보면 별 신경 없이 써요. 차 등급에 맞게 일단 요 액정 화면이 좀 작아졌네. 이 디자인에 좀 질려있는 거지 이걸 처음 타보신 분은 되게 또 이쁠 거예요. 우리 X3 또 칭찬 좀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세팅되어 있고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핸들 조향까지 다 됩니다.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 없다는 거 아시죠? 이게 조향 보조는 되지만 한 15도 정도뿐이 안 돼요. 많이 돼봤자. 커브길을 만나면 아예 기능이 꺼져버립니다. 약간의 구불구불한 길을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 안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15도나 꺾어드립니다. 이건 대박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원래 BM이 다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 있죠, 이거. 와, 여기 너무 좀 심한 플라스틱을 넣어놨어요.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BM이 아까 250에 비해서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뭐냐면 이런 데도 둘 잡았을 때 딱딱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 좀 해주고 있고요. 확실히 운전석 쪽은 GLB보다 넓어요. 앞뒤 거리도 그렇고 차폭도 그렇고. 자, 이제 뒷좌석을 앉을게요. 아, X3는 여기 들어가서 앉는 게 힘드네. 아까 GLB 같은 경우는 활짝 열려가지고 앉기 되게 편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아기를 카시트에 앉히려 그래. 이렇게 해줄 때 온몸에 지납니다, 이렇게. 뒷자리 공간 같은 경우는 레그룸 같은 경우는 GLB가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네. 헤드룸 비슷해요. 뭐 편안함은 얘도 뭐 마찬가지인데 GLB나 X3나 이 뒷좌석에서 막 와, 내 고급차의 엄청난 편안함 이런 거는 기대 안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점수를 하나 주겠습니다. 우리 아이 얼굴 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 여기 한번 비춰주십시오. 와우. 초동이어도 이거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거 입고 없고가 정말 차이 많이 나요. 차이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차 뒤에서 과장님 같이 이제 연애를 하신 분들은 이걸 딱 가려놓고. 자, 이제 두 번째 또 칭찬 또 나옵니다. 뒷좌석에 송풍구가 있어요, 여러분. 와, 뒷좌석의 기능, 이런 버튼이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만족감이 들잖아요. 근데 GLB 같은 경우는 내 뒤에 탄 사람한테 좀 미안해. 거기 핸드폰 놓을 자리도 잘 없거든. 그래서요, 요 뒷자리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완전 X3의 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GLB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막혀 있잖아. 근데 얘는 완전히 파노라마 선루프예요. 완전 뻥 뚫린 개방감은 아까 GLB도 좋은데 얘도 만만치 않네요. 개방가 GLB 같은 경우는 천장이 이제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됐으면은 이 녀석은 베이지 색깔로 마감 처리가 됐어요. 좀 이렇게 다른 느낌. 아까 전에 이제 GLB는 수갑 형태의 도시락이었으면은 얘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꽃이 나온다. 그런데 팔걸이 느낌 있잖아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알아? 여기에 내 팔에 닿는 감촉? 요거 같은 경우는 X3의 승입니다. 자, 여러분 뒷모습 감상 시간 한 3초 드리겠습니다. 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나는 뭐가 더 낫다? GLB가 난지 X3가 난지. 근데 살짝 반칙은 있어요. GLB는 거의 이제 AMG이기 때문에 오늘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온 상태고 X3는 X라인이기 때문에 거의 쌩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이쁘다 뭐 안 이쁘다로 보면은 GLB가 이제 낫죠. 일단 AMG 라인 들어가 있고 저 밑에 저 스포티한 갈퀴 봐봐요. 네 줄 쫙쫙쫙쫙 달려 있고 그에 비해서 저 다 X3 보면은 갈퀴가 생기다 말았잖아요. 저 밑에 홈만 살짝씩 나 있고 배기구도 아 확실히 넓으니까 확실히 스포티해 보이네. 저기에는 그냥 굴뚝 두 개 딱 달려 있는데 X3에는 하여튼 요런 차이점을 보시면 되고 X3도 M패키지로 가면 또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X3 같은 경우가 이제 차 크기나 넓이 때문에 트렁크가 GLB보다 넓은데 막상 현실로 눈으로 보잖아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 사실. 근데 얘는 어떻게든 골프백을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GLB는 못 실을 것 같아. 자, 거기에 비해 이제 GLB 트렁크를 보시면은 일단 요 높이가 더 낮아, 이렇게. 근데 이거 뭐 내릴 수 있다 그러던데. 이게 저번에 그 논란이 됐던 평탄화, 이게 지금 평탄화를 한 상태고요. 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빼가지고 트로 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밑으로 걸면 훨씬 공간이 넓어지죠. 아, 이렇게 깊어지는구나. 네, 그리고 그 벽이 있잖아요. 그걸 뺄 수도 있고 이걸 이제 평평하게 하려면 이렇게 들어서 위로 장착하면 이제 평탄화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아, 얘기하세요. 네, 박스 형태로 돼 있어서 목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자, 제가 요거 X3도 그랬나? 오, 확실히. 짐 싣기 편하자, 이거만. 자, 이제 제가 드디어 X3 20i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GLB 250은 그때 시승을 했으니 그때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 X3를 처음 탔을 때 감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얘는 진짜 5인승이구나.
X3는 폭이 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능하고요. 자, 일단은 처음 시트에 앉아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요, 확실히 조용해요. 그러니까 방음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순간 밟을 때 마력이 낮아서 그런지 후아앙 이러네. 그 차가 막 나가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제 차량에서 궁금하시는 거, 카푸어인가 아닌가. 그렇죠. 이 차 가격이 다이소 얼마 주고 샀죠? 치동록스에서? 차량은 5,940만 원. 그리고 취득세랑 보험비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아, 할인 얼마 받으신 거예요? 400만 원 받았어요. 네. 할인 400 받으면 호구인가요 아닌가요? BMW도 SUV는 할인이 적기 때문에 네.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지켜주기? 라이벌이지만? 뭐 예전 같았으면 한 7,800 하죠. 아, 그래요? 그럼 좀 잘못 사신 거예요? 아, 그럼 다이소 한 6,500 정도 주셨다고요? 네. 처음에 얼마 내셨는데요? 아, 3,500 정도 내고. 아, 많이 모으셨네요?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0살입니다. 아, 30살에 3,500이면은 성공하셨는데요? 나머지 거 할부하고요? 예. 아, 몇 개월이요? 그러니까 60개월 했습니다. 아, 이것도 자금이 좀 적은데? 풀로 60개월 했어야 되는데 3,000밖에 안 되면 좀 안 오네요. 야, 이거는 그건 편집돼야겠는데? 그럼 아, 월 얼마씩 나가요? 50만 원씩 나갑니다. 아, 재미없다. 그래도 아쿨 타입 50에다가 요 급이 4기통 가솔린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이 30이시면은 보험료 얼마나 나와요? 130. 그래도 보험료 꽤 나가네요. 기름값은 얼마 들어요? 15만 원 쓰는 것 같아요. 아. 출근을 지하철로 하니까. 아, 얘는 전시용? 아니. 주차장에도 보고, 와, 잘 살았어. 그래도 와, 이 정도? 와, 15만 원이면 그래도 차를 거의 안 타서 그 정도죠? 네, 근데 장거리도 뛰긴 합니다. 야, 속초나 이런 데 한 번씩 가고.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그럼 혼자서 장거리? 친구들이랑? 네. 우울하네. 월 한 거의 한 75만 원 드네요. 네, 그 정도. 월 175는 들어요. 좀 그림 나오는데 75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만약에 이걸 풀하이브로 땡긴다 그래도 기름값 보험료 다하면 150 나오겠네. 160? 뭐 이 정도 나오겠네요. 오,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확실히 20몇 토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힘이 좀 딸리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무리 얘가 좀 승차감이 좀 더 GLB보다 고급스럽고 뭐하고 해도 같은 엔진인 520i보다 시끄럽고 520i보다 살짝 불편해요. 스포츠 모드 한번 해볼게요. 안전해. 네. 아무리 밟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야 하나요? 스포츠 모드를 해도. 자, 여러분 이제 완벽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6,110만 원 GLB 250 할인 없고, 다음에 X3 20i 이제 M패키지도 나온, 요거는 이제 M패키지는 당장 나왔기 때문에 할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녀석도 할인을 받으면 거의 6,000 정도. 그러니까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해야 좋을까? 일단 옵션 차이가 있어요. GLB에 없는 옵션이 X3에 굉장히 많아요. 먼저 요 반자율 주행에 핸들 조향까지 되는 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가능하고 뒷좌석에 송풍구도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하네. 그다음에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썬블라이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X3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GLB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GLB의 또 장점은 옵션 요거 빼고도 차 크기에 비해서 공간감이 좀 더 있는 느낌. 하지만 차 폭은 좁아요. 그리고 디자인, 벤츠만의 요렇게 탁해 변하지 않는 디자인과 이 되게 이쁘고 지금 사도 할부가 끝나도 신형이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5년 할부를 해도 신형이에요, 걔는. 하지만 X3는 지금 3년 할부를 하면은 한 1년 정도는 구형으로 타야 돼요. 과장님, 마지막 GLB 250. 제가 옛날에 까기만 했잖아요. 네. 어필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GLB 250이라는 차량은 6천이 넘어요. 사실 가성비보다는 운동 성능이 좋은 차량이고, 일단 운전하는 재미, 그리고 기동성, 그리고 다목적성, 이게 사실은 디자인까지 해서 사실은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차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X3랑 GLB를 비교를 딱 한번 해봤는데 차이점이 정확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댓글로 뭐 때문에 이 차가 낫다 이렇게 댓글 좀 달아주시고, 우리 제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제발. 자, 그리고 차량도 좀 이제 국산차 또 핫한 거 있으면 좀 협찬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재밌게 한번 타봤습니다. GLB, X3. 사실 결정장에 올 것 같아요. 둘 중에 뭘 타야 될까? 근데 그런 것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